오늘 우리나라 모든 언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언론이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적 내전 상태, 갈등 상황, 일면 톱 기사와 사설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은 편 먹었다고 하는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김건희가 뭐길래 총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김건희 따위가 뭐길래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그것도 둘이서 처음 만나서 대통령과 당대표도 아니고 20년, 25년을 검찰 선후배로 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는 둘이가 이렇게 반목하느냐, 걱정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벌벌 떨면서 일면 톱 기사, 사설 등을 통해서 일제히 첫 번째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빙긋이 웃고 있겠죠. 이 한동훈이라는 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형수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디올 파우치 이슈 절대 이슈화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충성맹세를 하고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을 믿었습니다. 특검도 부결시켜주겠다. 디올백 문제도 함정 몰카를 한 놈들이 잘못이지 형수, 영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스탠스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한 달이 되었는데 한 달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딴에는 정치 좀 해본 베테랑보다 더 멋지게 정치를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김건희 이슈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달 내내 했는데 하나도 여론이 좋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쏟아지는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와 당 내부의 보고서, 그리고 한동훈을 사랑하고 있는 대학 친구들이 야 동훈아, 비대위원장님 한 달이 지나갔는데 김건희 이슈 안 가라앉습니다. 이거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넘어가다가는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60석, 70석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디 자신밖에 모르는 강남 8학군 출신의 얌체 덩어리 한동훈이 자신이 비장하게 윤석열과 김건희와 담판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꼼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경률 같은 애를 동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치고 까치발을 세워보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김건희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대패를 할 것이라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보고서, 판세 분석 보고서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도 직접 자신의 상관이자 의형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을 공격하기는 어려웠지만 김경률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윤석열의 옆구리를 찔른 겁니다. 즉 한동훈은 김건희라는 발작 버튼, 윤석열과 김건희가 발작하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디올 주가 조작이잖아요. 자기가 발작 버튼을 누를 용기는 없으니까 김경률이를 통해서 발작 버튼을 딱 누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발작을 시작한 것이 바로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특히나 그 발작 버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워딩이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 음란한 여인으로, 사치한 여인으로 프랑스 민중들의, 시민들의 공적이 되어서 남편인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던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김경유리가 끄집어내자 윤석열, 김건희의 발작은 극에 달했고, 윤석열, 김건희는 믿었던 한동훈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뒤통수라는 말은 윤석열이가 직접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아일보,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어쩌다가 형제나 마찬가지 한동훈이한테 뒤통수까지 얻어맞고 있느냐. 그래서 비겁하게 자신의 뒤통수를 까고 뒤에 등에 칼을 꽂은 한동훈에게, 배신자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는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관섭 비서실장을 메신저로 보내서 지난 주말에 사퇴를 명령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슴이고 한낱 집사일 뿐인데,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과 어형제 사이라고 믿고 있는 처지에 한낱 머슴 따위 이관섭이가 와서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황제의 칙명처럼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명령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발작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라는 발작 버튼을 김경률을 통해서 누르자 윤석열은 이관섭이라는 머슴을 통해서, 야 동훈아, 네가 내가 네 형으로 보이냐? 내가 네 의형으로 보여? 너도 이 자식아, 동훈아, 나 윤석열의 머슴일 뿐이야. 한나 부하고 머슴일 뿐이라고. 그러니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머슴 이관섭이가 시키는 대로 이 자리에서 사표 써. 윤석열의 복수가 바로 이관섭이라는 머슴을 보내서 한동훈이 자신의 처지가, 한동훈의 처지가 머슴이라는 처지를 일깨워 준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유비와 간호처럼, 장비처럼, 어형제 같은 사이인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건, 바로 머슴 이관섭을 통해서 또 다른 머슴인, 당에 파견한 머슴인 한동훈의 모가지를 치겠다는 것, 거기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한동훈이 바로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관섭이라는 한동훈의 머슴이 나를 찾아와서 감히 무엄하게도 당대표 비대위원장인 나에게 이관섭 따위 머슴을 보내서 당 비대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즉 윤석열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즉각 사임을 거부한 사건. 이관섭이 찾아와서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윤석열을 코너로 몰았던 한동훈스러운, 법률인다운, 법조인다운 한동훈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한동훈과 김건희는 용산에서 이관섭을 보낼 때 이관섭이 황제의 칙명이요, 황후의 칙명이요, 당 비대위원장직에서 즉각 사임하라는 황제의 칙명이요라고 읽었을 때 한동훈이가 오줌 지리면서 바로 머리를 꺾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동훈이가 버티기에 들어선 겁니다. 왜 버틸 수 있었느냐? 바로 7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넣을 때, 기소할 때 죄목에서 대통령이
정당 업무에 대해서 당무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콤비가 박근혜에게 유죄를 기소시켜서 유죄를 했는 것, 그것을 일깨워낸 겁니다. 한동훈은 아이고 우리 석열이 형님 이관섭이 같은 머슴을 보내가지고 저도 머슴이라고 취급하면서 이렇게 홀대를 하시는데요. 이거 오늘 저한테 당대표직에서 사임하라고 압력 가한 거는요. 우리가 7년 전에 박근혜 감옥에 쳐넣었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쳐넣었던 거 당무 개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표할 겁니다. 한번 덤벼보세요. 한동훈의 반격, 법률적 반격, 가장 효율적으로 윤석열을 다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동훈도 깨닫고 있었고, 이 법률적 반격이 이루어지자 악뜨거라 윤석열 진영에서는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의 1차적인 부전승은 한동훈이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가 이관섭을 통해서 당대표 비대위원장직에서 너 아웃이라고 선언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으로 탄핵 사유가 조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가 꼬리를 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약속 대련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약속 대련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한동훈의 꽃길을 깔아주는 것, 즉 윤석열이를 밟고 한동훈이가 진짜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는 것, 사실상 미래 권력인 한동훈이 현재 권력 집권 기간을 3년 넘게 남겨놓고 있는 윤석열을 짓밟고 진정한 의미에서 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예정된 수순이다. 이게 약속 대련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나 윤석열은 3년 반 가까이 남아있는 이 임기에 자신이 평생 부하로 데리고 다니고 있고 머슴 처지였던 한동훈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은 없는 거죠. 다만 이번 주말 대전에서 1차전에서 한동훈이 이관섭이가 찾아와서 나에게 대표직에서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하더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영리를 건드리면서 탄핵 사유의 조각에 해당되는 사항을 까자 윤석열이가 아차 싶어서 꼬리를 만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한동훈이가 들이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만큼 윤석열 김건희는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정치 IQ라는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관섭이를 보내서 너 아웃이야 라고 선언하면은 한동훈이가 오줌지리면서 대가리 처박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 정도에 넘어갈 거라면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가령 이번 주말에 한동훈이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 비대위원장직 사임한다고 하면 한동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겨우 50년 살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50년은 길거리 거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벼랑 끝에 섰는데 벼랑 끝에 섰는 애한테 법률과 명색이 그래도 법률과고 박근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시켜왔던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소까지 했던 한동훈에게 전직 검사 한동훈에게 똑같이 박근혜가 현기환 정무수석을 당대표 등에 보내가지고 이번 공천은 대통령 박근혜가 책임질 테니까 당대표는 도장만 찍으라고 했던 7년 전의 상황과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한동훈이가 이것은 선을 넘었는 일이고 나를 너무 알로 본다. 거기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싸움에 1차적인 그 1회전이 열렸는데요. 1회전의 채점 결과는 한동훈이
7점, 윤석열, 김건희가 5점, 한동훈이가 왼쪽 눈이 밤탱이가 됐고요. 밤탱이가 됐고요. 윤석열이는 눈 밑이 찢어지고요. 옥수수가 두 개가 빠졌습니다. 김건희는 자랑하던 코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상처뿐인 승리가 한동훈에게 온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본전을 못 찾았어요. 김건희 콧대가 내려앉고 윤석열이 눈가가 찢어지고 옥수수가 털렸습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멋진 옛날 6.29 선언을 한 노태우의 현신인 것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내가 노태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가 소심하게 김경률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반항을 하게 된 중2 한동훈이 반항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아직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던 한동훈이 살짝 반항을 하게 된 것, 대리 반항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 1%도 올라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 하나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디올백 문제에 대한 김건희의 어정쩡하고 비겁한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여의도 연구원과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올리는 민심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서, 나날이 매주 단위로 올라오는 판세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의힘의 의석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5석씩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총선에 가게 되면 진짜 50석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 한동훈이가 윤석열, 김건희를 살리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정치인으로 데뷔한 자신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겠냐고요. 어쨌든 얘도 승부사고, 나름의 승부사이기 때문에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지휘하게 된 입장이라면, 총선에서 윤석열, 김건희 체제, 김기현도 날리고 허둥지둥대치던 체제에서 100석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얘가 노력을 해서 110석 얻어서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닦았다, 이런 평을 받고 싶은 게 승부사 한동훈의 생각인데, 아니 자기 딴에는 전국을 돌면서 1992 티셔츠도 입고 춘천에 가서 춘천의 아들, 강원의 아들이라고 하고, 충청도에 가서 충청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인천에 가서는 인천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쇼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는데,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 숫자가 매주 단위로 3석씩, 5석씩 줄어나가고 있는 보고서를 받아든 찢어지는 심경에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이 그 정도 생각은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전면전으로 비화시킨다면, 즉 박근혜 탄핵 국면처럼 전면전으로 비화시킨다면, 윤석열도 탄핵당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어느 정도만 양보를 하라고 꼬드기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도로 저강도로 찔렀는데, 김경률이가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거명하면서 김건희 발작 버튼을 세게 누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발작한 거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때리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에요. 한동훈이는 김건희 발작 버튼을 누르면은 파라락 뜰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최고의 약점이 김건희잖아요. 디올백과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지난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벌였던 각종 악행, 다음에 각종 패션쇼, 잘난뻥, 대통령 밀어내고 사진의 중심, 대통령실의 사진의 중심에 서던 그 황당한 모습들. 국민들이 윤석열도 미워하지만, 윤석열 미워하는 게 100이라면, 김건희 미워하는 게 300, 500의 강도로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김건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치인이 되어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김건희에게서 사과라는 말 한마디라도 끄집어내는 것만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구나를 자기가 절감하게 된 건데, 윤석열 김건희는 사과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는 인간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이도 똑같은 애잖아. 한동훈이가 사과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우리 눈에 들어온 서울지검에,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관할하는 서울지검 3차장이 된 시간부터 한동훈이 우리 눈에 들어왔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금난의 와중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이 되는 약 6년에서 7년 정도 우리나라 검사로서는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한동훈의 입에서 사과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둘이는 똑같은 과예요. 사과를 모르는 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참 나쁜 놈이지. 지는 우리나라 인사관리 업무 FBI에서 배워와서 인사관리 잘하겠다, 인사검증 잘하겠다 해놓고 인사검증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해놔놓고 사과 한번 해내지도 않았고, 다음에 국회에 와서 이재명과 각종 민주당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피의사실 팡팡 공표하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과 김건희 보고, 특히 김건희 보고 사과하라니. 지는 사과도 안, 한 번도 안한 주제에 윤석열 김건희 보고 사과하라니.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의 사과가 꼭 필요하지. 왜?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의 사과를 받아 먹어서 이제 자기도 정치적으로 입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자들은 생각이,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동지애라니. 동지애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헌신. 오로지 자기의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전이 한동훈의 1차전의 우세성으로 끝났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상처를 크게 입은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김건희 콧대가 내려앉았고 윤석열의 옥수수가 몇 개가 털렸습니다. 한동훈이도 밤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싸움 1차전 끝나면은 선거 4월 10일까지 이제 77일 남았는데요. 2차전은 없고 3차전은 없을까요? 2차전은 없고 3차전은 없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끝날까요? 1라운드에서 우세성을 거뒀던 한동훈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민심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민심의 힘의 작용에 따라서 한동훈이가 지금 우세성을 거둔 거지. 한동훈이 네가 잘해서 우세성을 거둔 건 아니라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민심은 흔들리지 않고 김건희를 법정으로, 특검으로, 김건희 디올 파우치
야, 현물 창고 대개방 해봐. 이 민심이 60% 70% 절대다수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점점점 가세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패턴이요. 디올백이나 김건희 특검 문제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슈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특검법 가결되고 난 다음에도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도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60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매우 견고한 겁니다. 통상 1주, 2주 하다가 그냥 파르르 깔아놨는데 다른 이슈에 또 덮이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김건희 특검 문제하고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요. 절대 포기할 줄을 몰라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한동훈이가 이런 국민들이 로부터 심판의 표를 받아서 성적표를 받아들면 국민의힘이 60석, 70석밖에 받지 못한다는 당내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 전략가들이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자문해주는 선거 전략가들이 이렇게 가면 무조건 국민의힘 70석밖에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동훈이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어릴 때부터 전교 1등 놓치지 않았고 강남 8학군 현대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서울법대에 들어와서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 소년급제로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안에서도 유능한 특수부 검사로 진짜 머리 좋은 특수부 검사로 이름 팔팔 날리고 모든 검사들이 폭탄주 마시면서 있을 때 한동훈이는 콜라만 마시면서 처세도 잘하고 이렇게 1등으로만 살아왔는데 총선에서 이재명 자기가 이 한동훈이가 잡범 이재명이라고 지칭했잖아요. 이재명은 잡범이라고 지칭했지 않습니까? 잡범 검사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잡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지휘하는 민주당한테 발릴 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나도 나름 승부사인데 저 잡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한테 230대 70으로 발릴 걸 생각하니까 막 분하고 원통한 거죠. 그러니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도 아니니까 정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건희를 희생양으로 삼자는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삼아서 어떻게든 이번 난국에서 대패, 백석 이하의 대패를 막아보자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이번 1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렸죠.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죠. 그리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김건희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온 효과가 있었죠. 누구에 의해서? 한동훈에 의해서. 한동훈의 대리인인 김경률에 의해서 김건희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2라운드는 김건희 이슈, 수면 위로 올라온 김건희 이슈를 놓고 다시 한동훈과 윤석열은 일종의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이 나의 심장, 두 개의 심장 중 하나인 김건희 마누라 김건희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이상 이제 2라운드도 다시 한번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 사생결단의 싸움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뭘까? 뭘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라운드의 촉발점은 누가 촉발을 시킬까요?
한동훈이 다 포기하고 꼬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60석, 70석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꼬리 내리는 것도 우리는 찬성이에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를 들이받는 것도 찬성이야. 그래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죽으라고 싸우는 것도 찬성이야. 어떤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국익에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쁜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이 꼬리를 내리면은 국민의힘은 알아서 60석, 70석으로 깔아앉게 돼 있어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싸움이 2라운드가 더 거세게 1라운드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면 또 그만큼 국민의힘이 박살이 나고 김건희 특검의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